오늘은 이 여인의 집안 전체가 남편을 도와 그를 왕으로 만들었지만 왕이 된 남편에 의해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편을 왕위에 올릴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집안이 몰락하는 아픔을 겪은 이 여인은 바로 원경왕후 민씨인데요. 그녀의 남편이 그 유명한 태종 이방원이죠. 민씨는 고려 공민왕 시절인 1365년 7월에 아버지 민재와 어머니 송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민재의 가문이었던 여흥민씨는 당시 고려에서 굉장히 대단한 가문 중 하나였는데요. 사실 북방을 지키던 이성계 가문보다도 고려의 중심 권력에 훨씬 가까운 명문가였습니다. 민씨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똑똑하고 대담한 성격을 지녔으며 외모도 아름다웠던 모든 걸 다 갖춘 여장부 스타일이었죠. 아버지 민재는 당시 예문관 재학이었는데 과거에 급제한 이방원이 성균관에 입학하면서 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원의 스승이 된 민재는 그의 명석함과 문물을 겸비한 이방원을 마음에 들어 했고 그렇게 자신의 딸인 민씨를 소개시켜주며 둘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392년 시아버지였던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게 되면서 남편 이방원은 정한군으로 책봉되었고 자신은 정령홍주에 봉해졌습니다. 하지만 비극의 시작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남편 이방원의 이복동생이던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면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신덕왕후와 정도전의 입김에 장성한 여러 왕자들을 제치고 11살밖에 되지 않은 이방석이 세자가 되자 남편 이방원은 크게 낙심하고 말았죠.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민씨도 시아버지의 이러한 판단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조선 건국에 많은 힘을 실었던 신이왕후의 아들들은 크게 반발하면서 이방석을 지지하던 신덕왕후 그리고 정도전 일파와 대립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1398년 정도전은 계속 신이왕후의 아들들이 힘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사병을 혁파하기로 마음을 먹고 공신과 종친들 그리고 왕자들이 개인적으로 모아두었던 사병과 무기들을 강제로 빼앗으면서 그 이후로는 사병을 모으는 것도 무기를 지니고 있는 것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민씨는 훗날 분명히 큰일이 벌어질 것을 예측하고 나중에 있을 변란에 대비해 많은 무기들을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죠. 시간이 흘러 1398년 8월 정도전과 그의 무리들은 태조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이유로 왕자들을 궁으로 불러들였는데 뭔가 수상하다고 느낀 민씨는 당시 임신 중이었던 것을 이용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남편 이방원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민씨는 동생 민무구 민무질과 함께 남편 이방원에게 정도전 일파를 제거해야 한다고 부추기게 되었고 그렇게 처남들과 이방이 이방간 등 여러 왕자들과 함께 군사를 일으키면서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때 민씨가 숨겨놓았던 많은 무기들이 사용되면서 1차 왕자의 난을 이방원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도전과 남은 심효생 등을 모조리 도륙해버렸으며 이복동생이던 이방범과 세자 이방석까지 죽여버렸죠. 이에 시아버지 이성계는 자신의 아들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살육을 벌인 것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결국 모든 걸 포기하면서 둘째 아들인 이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1400년 1월이 되자 정종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남편 이방원과 아주버님이던 이방간이 또다시 결전을 벌이게 되면서 결국 회양군 이방간이 패배하여 토산으로 유배되었고 그렇게 2차 왕자의 난도 끝이 나게 되었죠. 2차 왕자의 난 때는 남편의 말이 홀로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 이방원이 죽은 줄 알고 자신도 창을 들고 나가 싸우다 죽겠다고 난리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민씨는 여성이었지만 기계도 대단했었죠. 그렇게 2차 왕자의 난도 이겨내면서 남편 이방원은 세자로 책봉되었고 민씨 또한 세자빈에 책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결국 정종은 상왕으로 물러나면서 남편 이방원이 조선 3대왕 태종으로 즉위하게 되었죠. 그녀가 제때 기지를 발휘한 덕분에 남편이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자칫 일이 잘못됐으면 민씨의 친정이었던 여흥민씨 가문도 역모죄로 몰려 몰살될 수도 있었지만 사위였던 이방원을 물심양면으로 도와 결국 그 모든 걸 이루어낸 것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왕이 된 후부터 둘 사이는 점점 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태종이 후궁을 들이는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된 것입니다. 1401년 태종이 한 궁녀를 예뻐하자 원경왕후 민씨는 그 궁녀를 따로 불러 온갖 트집을 잡아가며 못살게 굴기도 했고 그녀가 왕비가 되기 전 거느리던 여종이 태종의 아이를 임신하자
그 여종을 감시하는 동시에 그녀의 형제들과 함께 여종의 출산을 방해하고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훗날 그 여종은 아들 경련군을 낳았는데 계속해서 그들을 핍박하며 이 두모자를 죽이려고까지 했죠. 게다가 태종이 의빈권 씨를 새로운 후궁으로 간택하자 원경왕후는 태종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며 제가 전하와 함께 그 어려운 일들을 같이 헤쳐나왔는데 저한테 어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쳤고 심지어 식음을 전폐하고 병석에 드러눕자 결국 태종은 의빈권 씨와의 가례식을 중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태종이 다른 후궁을 들이거나 다른 여자를 예뻐하기라도 하면 난리를 치다 보니 태종은 원경왕후 민 씨의 질투가 너무 심하다며 폐출까지 시키려고 했죠. 태종은 왕위에 오른 뒤 수많은 후궁과 첩을 두기 시작했고 총 9명의 후궁들 사이에서 12남 17녀의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원경왕후 민 씨와는 싸이가 좋을 수가 없었겠죠. 그만큼 둘 사이는 잦은 부부싸움으로 인해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아이러니한 점은 태종과 원경왕후는 금슬이 굉장히 좋기는 했는데요. 원경왕후의 나이가 40대가 지난 이후에도 태종과의 사이에서 3명의 자식을 낳았을 정도였죠. 하지만 원경왕후 민 씨와 그녀의 가문은 태종 이방원으로 인해 더욱더 잔인하고 무서운 죽음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남편 이방원이 왕이 된 후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공신이자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원경왕후 민 씨의 동생들인 민무구와 민무지를 엄청나게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세자였던 양녕대군과도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본 태종은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민 씨 형제가 외척이 되어 강한 권세를 휘두르면서 나라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것이라 생각했고 아내 민 씨의 동생들이었지만 가차없이 그들을 유배 보내버렸으며 이후 자결하라는 명을 내려 죽여버렸죠.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 민재는 화병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거기다가 더 동생이던 민무휼, 민무의 형제 역시 비슷한 이유로 유배를 갔다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또한 어머니 송씨는 아들 4명이 사위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걸 모두 지켜보고 남편마저 화병에 사망한 걸 본 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던 모든 친정 가족들이 순식간에 남편에 의해 모조리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사랑에 마지 않았던 세자 양녕대군이 개망나니 짓을 하고 다니자 태종은 그를 폐세자하고 난 뒤 멀리 유배를 보내려고 했는데 이에 원경왕후는 눈물을 흘리며 가까운 곳에 보내달라 청했고 그렇게 결국 경기도 광주로 보내졌습니다. 이후 1418년 아들 충녕대군이 왕위에 오르자 그녀는 왕대비가 되었고 2년 후인 1420년 7월 수강궁 별전에서 56세의 나이로 우여곡절 많고 한만탄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당시 태종은 원경왕후의 장례를 간소화하여 세종에게 상복을 12일만 입으라고 했지만 세종은 다른 건 태종의 말을 다 따를 수 있지만 그것만큼은 못 따르겠다고 하면서 원경왕후가 설릉에 안장될 때까지 계속 상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후 남편 태종도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녀의 무덤 옆에 태종도 묻히게 되었죠. 원경왕후는 친아들 앞에서도 태종 이방원과 싸우기도 하는 등 성격 또한 굉장히 파워풀하고 호쾌한 여장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총명한 기지로 인해 이방원이 몇 차례의 위기에서도 탈출할 수 있었고 남편을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했던 킹메이커 역할도 톡톡히 해냈죠. 하지만 그녀의 친정 가문이 몰락해버린 큰 아픔도 있는 불쌍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정말 강인하고 위대한 여인이었지만 한편으론 너무나 불쌍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원경왕후 민 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왕비들 중에는 불쌍한 삶을 산 인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남편인 영조에게 평생 동안 투명인간 취급받았던 정성왕후, 남편 중종이 왕이 되자마자 불과 며칠 만에 쫓겨나버린 단경왕후, 그리고 남편 태종에 의해 집안이 풍비박산난 원경왕후도 있죠. 오늘 이야기할 이 인물도 왕비였지만 평생토록 눈물 마를 날 없는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바로 방금 말한 태종과 원경왕후의 며느리이기도 한 인물이자 세종의 아내였던 소원왕후 심씨입니다. 그녀는 1395년 9월 청천부원군 심원과 삼안국대부인 안씨의 딸로 태어났죠. 아버지 심원의 동생이던 심종은 태종의 여동생이던 경선공주와 결혼을 했는데요. 경선공주가 충녕대군의 배필로 소원왕후를 추천해 1408년 충녕대군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경수공주로 봉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자이던 양녕대군이 개망나니짓만 하고 다니다 결국 어리와의 간통사건까지 저지르자 더 이상 참지 못한 태종은 1418년 음력 6월 결국 양녕대군을 폐세자하고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았죠.
그리고 얼마 안가 태종은 세자였던 충녕대군에게 양위를 하고 상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원왕후는 세자빈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그러나 태종이 왕위를 물려줄 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었는데요. 병권과 나라의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는 자신이 최종 결정을 하고 세종은 사신접대나 나머지 다른 업무만을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종이 즉위를 하자 소원왕후의 아버지였던 시몬은 청천부원군으로 봉작된과 동시에 영의정이 되었죠. 그리고 그해 음력 9월에는 세종의 즉위를 알리기 위해 명나라로 가는 사은사의 수장에 임명되어 명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태종은 아내의 지방까지 풍비박산될 정도로 외척이라면 무조건 의심하고 경계했는데요. 이때 태종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시몬이 명나라로 떠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잘 다녀오라며 그를 배웅했다는 이야기를 태종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태종은 외척인 시몬의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시몬이 명나라로 출발하자마자 조정에서 큰일이 터져버렸습니다. 태종이 분명히 군사에 대한 일은 자신이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병조참판이던 강상인이 병조의 일을 세종에게만 보고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 태종이 상왕이고 세종이 왕이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보고하고 누구에게 결정권한이 있는지 애매한 상황이었고 노상왕인 정종까지 있었기 때문에 병조의 분위기는 혼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에 태종은 강상인을 비롯해 병조판서 박습, 병조참의 이각, 병조정난 김자훈 등 여러 병조 사람들을 의금부에 가두고 신문을 시작했죠. 강상인에게 혹독한 고문을 가했지만 별다른 게 나올 게 없었기 때문에 그와 박습을 먼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는데 태종의 눈치를 보던 신하들은 그가 유배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탄핵을 가했고 강상인이 심정, 박습과 함께 사적인 자리에서 태종의 병권 장악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이 논란이 되어 유배간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태종은 다시 강상인과 박습 등을 잡아들이더니 몇 날 며칠 동안 강상인에게 강도 높은 잔혹한 고문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시몬이 명나라에 가 있는 동안 좌의정 박은과 영돈영부사 유정현 등은 압수령까지 동원해 강상인의 입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까지 엄청난 고문을 가했고 결국 강상인은 없던 일까지 모두 실토했던 것입니다. 이때 시몬의 동생이던 심정이 불경죄와 영모죄로 처형되고 말았고 심정을 죄인으로 만든 다음 시몬까지 엮어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시몬은 명나라에서 조선으로 귀국하자마자 체포되어 의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몬은 가혹한 고문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너무나 억울했던 시몬은 아무것도 실토하지 않고 지독한 고문을 버텼는데 당시 신문을 하던 유정현이 시몬에게 영의정이나 되는 당신이 이런 고문을 당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냐라고 말하자 결국 시몬은 모든 걸 내려놓고 태종이 원하는 답을 실토하고 말았죠. 그리고 시몬은 바로 다음날 사사되었습니다. 이때 태종의 뜻을 받들어 외척 숙청을 단행한 사람이 바로 시몬과 정치적으로 적대관계이던 박은이었는데요. 야사에서는 시몬이 죽기 직전에 자손들에게 다시는 박씨 지방과 혼인하지 말아라고 했다고 하죠. 그리고 소원왕후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관노가 되어버렸으며 아버지 시몬의 형제들과 자식들은 죄다 귀향을 가고 말았습니다. 비록 태종은 시몬의 자식들은 죽이지는 않았지만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등 소원왕후의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말았죠. 그냥 대군의 아내였다면 친정도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자신이 왕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단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종도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장인 시몬이 억울했다 생각했는지 시몬 집안 사람들이 노비가 된 것에 대해 일단 천인으로 만들었지만 천인의 일은 시키지 말라고 하명했다고 합니다. 이후 태종이 세상을 떠난 뒤에 세종의 눈치를 보던 이직과 황희가 노비가 된 이들을 풀어달라고 청하였고 그렇게 세종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모두가 한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런데 정작 시몬은 태종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복권되지 못했는데요. 이유는 세종 자신도 장인인 시몬이 억울하다는 건 알고 있었고 복권시켜주고 싶었지만 시몬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썼다고 말하며 복권시킨다면 자신의 아버지 태종에 대한 불효이자 아버지가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잠자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시몬은 외손자 문종이 즉위하고 나서야 겨우 복권되는데요. 세종과 비슷한 이유로 문종도 시몬이 결백하다라고 말한 건 아니었고 세종의 영릉 비문에는 소원왕후의 아버지인 시몬의 이름도 새겼어야 했기 때문에 관직이 없어서는 안 된다면서 어쩔 수 없이 복권해준다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신하들도 다들 시몬이 억울하단 건 다 알고 있었고 시간이 꽤나 흐른 뒤라서 그의 복권은 별 문제 없이 처리되었죠. 아무튼 시몬이 사사 당한 후에 박은과 유정현 등은 태종이 죽고 나면 소원왕후가 보복할 것이 두려웠던 나머지 역적의 딸이라며 소원왕후까지 폐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는데요. 하지만 태종은 당시 소원왕후가 내조도 잘하고 왕자를 두 명이나 출산했으며 당시 안평대군을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폐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이미 외척이 권력을 얻고 나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경계해 단행한 숙청이었는데
소원왕후까지 패비해버리면 또 다른 왕비가 정해지고 또 다른 외척이 등장할 것이니 그러면 다시 외척 숙청이라는 피바람을 일으켜야 했던 것이죠. 거기다가 이미 소원왕후에게는 아들 두 명이 있었고 임신까지 한 상태였는데 새로운 왕비를 들여 자칫 그녀가 왕자라도 낳게 되는 날이면 장성한 소원왕후의 자식들과 분란이 일어날 것이 자명했고 다음 왕의 정통성 문제가 발생할 것도 우려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태종 자신도 형제들을 죽이고 왕자리를 차지했던 것처럼 후손들이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으니 말이죠. 또한 소원왕후가 평소 야심을 드러내 보이거나 하지는 않았으니 굳이 며느리까지 쫓아낼 이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태종이 세상을 떠나고 세종은 처가였던 심씨 가문을 복권시켜주지 않고 심원을 죽이는 데 일조했던 유정현을 영의정에 임명했는데요. 이는 태종의 유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유정현은 내치기엔 너무 능력있는 관료였으며 태종과 세종에게 약점도 잡혀있던 터라 철저히 왕의 편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인물이었기에 세종의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놈이긴 하지만 쓸모있는 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런 조치에 대해 소원왕후는 아무 말 없이 불교에만 매달리고 있었죠. 세종도 아내 눈치가 보였는지 나중에 유정현이 죽고 나서 심원의 아내였던 안씨와 딸들을 관노 신분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소원왕후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남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자코 있었던 것 같긴 하죠. 집안이 시아버지에게 풍비박산 나는 비극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중전으로서 조용히 내명부를 통솔했는데요. 첫 번째 며느리이던 휘빈 김씨가 세자인 문종에게 사랑받기 위해 이상한 술법을 행한 사건과 두 번째 며느리인 순빈 봉씨가 궁녀와 행한 동성애 사건이 터졌을 땐 내명부 수장으로서 두세자빈을 엄하게 질책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세종 8년인 1426년에는 한양에서 1000가구가 넘는 집이 불타버린 대화재가 났던 일이 있었죠. 당시 세종과 세자인 문종은 군사훈련 참관을 위해 지방으로 출장을 간 상태였습니다. 그때 소원왕후는 금성대군을 임신한 상태였고 심지어 만삭인 몸이었지만 최전방에서 화재 진압을 진두지휘하기도 했죠. 그렇게 그녀는 대화재에서 경복궁과 종묘는 무사히 지켜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정승이던 황희는 한양 대화재에 대한 일들을 세종이 아닌 소원왕후에게 보고했다고 하죠. 이 일 덕분인지는 몰라도 세종은 지방 출장을 떠날 때마다 나나 세자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중전에게 모든 걸 보고하고 이후부터는 그 명령을 따라라고 말해놓고 갔을 정도로 그녀를 신뢰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1444년 어머니였던 삼안국 대부인 안씨가 세상을 떠났고 다음 해인 1445년에는 아들 광평대군과 평원대군도 가슴에 묻은 뒤 생애 후반에는 불교에 의지했으며 수시로 승려들을 모아 불법을 들이는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불과 2년 만에 어머니와 아들들을 잃은 소원왕후는 결국 병에 걸려 요양을 떠났다가 평원대군이 죽고 나서 1년도 채 안 된 1446년에 52세의 나이로 수양대군의 집에서 한만턴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훗날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는 등 패륜적인 일을 일삼던 수양대군도 어머니 소원왕후에게는 효성이 지극했다고 하죠. 또한 첫째 며느리였던 휘빈 김씨와 순빈 봉씨에 비해서 둘째 며느리인 정희왕후는 몸가짐이 바르고 순종적인 며느리였기 때문에 특히나 세종과 소원왕후가 총애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희왕후가 첫째 출산이 임박했을 때 소원왕후는 관례를 깨고 그녀를 궁으로 불러 궁내에서 출산하도록 했을 정도였죠. 여담으로 소원왕후는 생전에 설탕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설탕은 전부 해외에서 수입해야 했던 사치품에 해당했죠. 그러다 보니 왕비였던 소원왕후조차 구하기 어려웠던 물품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병에 걸려 몸져누워 있을 때도 설탕을 먹고 싶어 했는데 이후 소원왕후가 죽고 나서 문종이 설탕을 얻게 되자 눈물 흘리며 어머니의 영전에 바쳤다는 이야기가 있죠. 소원왕후는 실록에 자애로우면서도 기강이 엄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남편인 세종이 조선을 떠나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뽑힌 것처럼 그녀 역시 조선시대 최고의 왕비로 칭송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세종 때에는 후궁도 굉장히 많은 편이었는데요. 내명부의 수장으로서 별 잡음 없이 후궁들을 잘 이끌었고 조선시대를 통틀어서도 소원왕후가 이끌던 내명부가 가장 안정적이었다고 하죠. 그만큼 소원왕후 스스로도 중전으로서 위엄이 대단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팔람 2년이나 뒀을 정도로 역대 조선의 왕비들 중에서도 두 번째로 자녀를 많이 둔 왕비이기도 했죠. 당시 왕비가 자신의 지위를 굳건히 하는 방법 중 최고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기도 했는데요. 정통성이 튼실한 대군이 8명이나 있었으니 후궁들도 감히 왕위를 넘볼 수 없었을 것이며 소원왕후 입장에서도 후궁 소생 왕자들이 왕위를 노릴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했을 것 같죠.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강인한 마음으로 버텨낸 정말 대단한 여인 소원왕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역대 조선의 왕비들 중 가장 오랫동안 왕비 자리를 지켰던 사람은 영조의 비였던 정성왕후로 무려 33년간 왕비 자리에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녀와는 정반대로 겨우 7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만 왕비 자리에 있다가 심지어 왕비 즉위식을 하지도 못한 채 폐위되며 궁에서 쫓겨난 비운의 왕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단경왕후인데요.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단경왕후 신씨는 1487년 익창부원군 신수군과 청주 한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3살이었던 1499년에 연산군의 이복동생인 진성대군에게 시집을 가게 되죠. 그녀의 할아버지 신승선은 연산군의 장인이었으며 아버지 신수군은 연산군의 처남이자 좌의정 벼슬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그녀의 고모는 연산군의 정비인 폐비 신씨였던 데다 외가쪽으로도 왕실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 등 한마디로 당대 조선에서 아주 잘나가는 집안의 딸이었죠. 때문에 별일이 없었다면 그녀는 아주 부유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을 왕위에 올린 중종반정이 일어나면서 그녀의 삶은 크나큰 비극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열녀실 기술에 따르면 1506년 9월 중종반정을 일으킨 세력이 거사를 일으키기 앞서 자신들이 받들어 모실 진성대군을 호위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진성대군은 갑자기 병사들이 자신의 집을 에워싸자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사람을 보낸 것이라 오해하고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죠. 하지만 이때 부인 신씨가 그를 말리며 만약 군사들이 타고 있는 말의 머리가 이 집을 향해 있으면 우리 부부가 죽는 길밖에 없겠지만 반대로 말머리가 궁을 향해 있으면 반드시 공자를 호위하려는 뜻이니 이를 알아보고 난 뒤에 죽어도 늦지 않습니다 라며 그를 말렸습니다. 잠시 후 사람을 보내 살핀 결과 말머리가 궁을 향해 있는 것을 보고 비로소 진성대군도 안심하며 문을 열고 무사들을 맞이했다고 하죠. 중종 반정을 일으킨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박원종은 신씨의 아버지이자 연산군의 처남이었던 신수군에게도 반정에 함께할 것을 제안했지만 신수군은 세자저하가 총명하시니 세자를 믿어보자라며 그 제안을 거절했다가 중종 반정이 일어나는 날 반정 세력에 의해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후 중종 반정이 성공하면서 진성대군이 왕위에 오르자 그의 아내인 신씨 또한 자연스럽게 중전이 되었지만 그녀의 아버지 신수군이 연산군의 처남인데다가 반정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못마땅하게 여긴 반정 세력들에 의해 왕비가 된 지 일주일 만인 9월 9일에 폐위되었죠. 그렇게 그녀는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 기간을 가진 왕비가 됐습니다. 중종실록이나 열녀실 기술에 서로를 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중종과 단경왕후의 사이가 꽤 좋았던 것으로 짐작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중종은 어떻게 조강지처를 버릴 수 있냐며 망설였지만 반정 공신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신씨를 패출했다고 하네요. 원래 조강지처를 내치는 것 자체가 유교문화권인 조선에서는 금기사항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반정 공신들이 중종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없었겠지만 아버지 신수군이 살해당하고 고모이자 연산군의 정비였던 신씨마저 폐위당하면서 그녀의 친정 전체가 역적으로 몰리자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많은 역사가들이 단경왕후는 단 하루도 왕비였던 적이 없으며 훗날 왕비로 높여진 추존왕비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정식으로 왕비가 되려면 책봉식을 치러야 하는데 단경왕후는 중종 반정이 일어난 당일 바로 중종과 강제로 헤어져 제대로 된 책봉식도 치르지 못한 채 쫓겨났으며 7일이라는 기간도 단경왕후가 왕비로 지낸 시간이 아니라 중종의 아내를 내치지 않으려고 버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반정 때문에 친정 식구들이 모두 목숨을 잃고 자신은 중종과 강제 이혼을 당한 채 궁 밖으로 쫓겨나면서 중종 반정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되었죠. 그녀가 궁 밖으로 쫓겨난 바로 다음날 중종은 신하들로부터 새로운 왕비를 책봉하라는 청을 수락했고 중종 반정의 1등 공신인 박원종의 조카였던 장경왕후를 왕비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장경왕후가 인종을 낳은 후 중종 10년에 세상을 떠나자 일부 대신들이 폐위되었던 단경왕후를 다시 복위시키자는 주장을 했죠. 그런데 정작 중종이 그녀를 복위시키는데 태클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과거 단경왕후의 폐위를 주장했던 박원종과 성의한, 유자광 등이 모두 죽은 후였기 때문에 중종의 의지만 있었다면 신씨를 복위시키는 것이 가능했지만 장경왕후가 세자인 인종을 낳고 죽은 바람에 만약 신씨를 복위시켜서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경우 중종의 첫 번째 부인인 단경왕후 신씨에게서 얻은 아들을 정실에게서 난 맏아들인 적장자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후처인 장경왕후 윤씨가 낳은 인종을 적장자로 봐야 하는지의 문제로 큰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유교사회인 조선에서 이 문제는 왕실의 후계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중종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불운이 겹치며 결국 단경왕후의 복위는 물거품이 되었고 이후 신씨는 자신의 사가에서 마음대로 외출도 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중종이 죽은 지 13년 후인 1557년에 71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죠.
당시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오래 산 편이기는 했지만 20대의 젊은 나이로 궁에서 쫓겨난 이후 자신의 집 밖을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평생을 혼자 살았을 그녀의 삶이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겠죠. 게다가 그녀의 가문 또한 역적으로 몰리며 가족들 대부분을 잃은 그녀의 말년은 참으로 쓸쓸했을 것이라 짐작되네요. 지금까지 단경왕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